여러분, 장안의 화제, 진격의 부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넘치는 흥 때문에 배구 팬들을 춤추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뿅! 오늘 특별히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영, 공윤이, 이주화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세 분을 주인공으로 한 이유가,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대요. 우리 들으시면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1라운드 1순위 지명 선수라고 합니다. 네. 1라운드 1순위 지명의 그 순간을 좀 생생하게. 제일 신경 썼던 게 막 카메라들 엄청 막 터지잖아요. 아, 플래시 네. 터지는 거. 근데 여기에 왕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재영 선수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대표팀에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주간 배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주셨어요, 이주화 선수가. 예. 말은 이렇게 끼고 계세요. 또박또박. 아, 또박또박. 아, 강조.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저도 생각은 딱히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예. 뽑혀서 그냥 기분 좋았어요. 네, 한국생명 배구단 선수들이랑 친해지기. 좋아하는 가수? 박효신. 일단 생긴것도 너무 섹시하게 생겼고. 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럼 이상형에 가깝다는 그쵸. 얘기죠? 즐겨보는 TV는 이제 종영이 된 무한도전 재방송을.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출연자 중. 저요? 박명수. 아, 박효신에서 박명수로 할까니까. 아니, 제가 아, 느낌 웃긴 되게...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박명수 욕하는 있잖아요. 그런 막. 야야야! 막말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짤로 많이 보고. 네. 평상시에 욕을 좀 하십니까? 그렇지. 중계방송 할 때는 되게 교묘하게 막 가린다든지.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처럼 이 세상 사람들 다 봐라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욕을 하는데, 하는데 그때 그. 브이리가 하고 딱 어? 그게 딱 가려져요. 그 타이밍을 얼굴에. 귀신처럼 하는 거 대단한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네. 이렇게 해서 입을 이게 집어넣고 입을 좋은 거 참 가르쳐주네요. 공윤이 선수가 봤을 때 이재영 선수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 저는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 매력 얘기하라고 했더니 뭘 못 볼 걸 왜? 이게 단점이 아니라 좀 매력인데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매력은, 예, 갑시다. 매력은 솔직해요.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못 볼 걸 봤다는 게 숙소에서 혹시 많이 노출을? 그런 것도 있고 아니고 뭐 얘가 좀 엽기적이잖아 솔직히. 뭐 엽기적이야? 저 나 처음 들었는데? 지금 5년 봤지도 이제 있잖아. 그쵸. 근데 오래 봤으니까 예. 서로 이제 속 얘기도 하고 힘들 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많이 친해졌던 계기가 약간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장난치는 게 똑같아요. 장난도 약간 엽기적으로 치는구나. 서로. 조금 과해요, 많이. 혹시 제일 심한 거, 제일 심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니면 저희 편집해도 돼요? 19분 걸어야 되는데. 네,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알몸으로 막 그냥 사진 찍고 막 서로. 아니 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보이는 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 그 느낌 알죠? 여기 따라온 거. 의식이 되잖아. 이렇게 봤는데 애가 밑에서 이런 편집 이거 편집하신 거예요? 네. 아 이건 안 나가는 걸로? 네. 오케이. 아 이번에 최근 일인데 최근 일인데 진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순간 누군지 잘 몰라서. 네. 최근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순서 들어갈게요. 즐겨 듣는 음악이 How Long, 네. 찰리푸스. 이 사람이 약간 목소리가 섹시해요. 너 이거 들어봤지? 약간 허스키 좋아요. 보이스예요? 느낌이 아니, 그럴 것 같아. 진짜 뭐 끈적끈적하고 섹시한 목소리. Baby, I just gotta know. 공윤이 선수 팬들이 그 붙여준 애칭, 공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거. 저는 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냥 제 이름 같기도 하고 교정했을 땐 더 많이 들었어요. 그 공실이라는 애가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룡인데. 네. 요리 보고 혹시 다르게 불리고 싶은
아 요즘에는 별명. 공실이도 많은데 약간 이거도 일부러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불리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니 그 아니 아, 공불리 공불리 네, 그렇게 많이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아, 공불리 아, 이주화 선수입니다 펜타곤의 아, 좋아, 빛나리 되게 신나요 춤추는 것도 뭔가 너무 신나고 이게 딱 하이라이트 부분 할 때 그 블루눈의 목소리가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하이라이트? 혹시 조금만 따라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나도 몰라 그, 빨리 네. 그 널 사랑하는 지지리 지지리 지지리? 네 널 사랑하는 지지리 지지리 주간배구 안방마님인 이재영 캐스터가 혹시 직접 입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너무 길어가지고 뭐 아주 좋아 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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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입 모양도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되게 안 좋아, 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시는데 어땠어요? 본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아니, 좋았는데. 좋았는데. 되게 길었어요 말이. 미안해요. 본인의 입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번 순서까지 끝내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이들을 위해서 샀다가 어른이 빠진다는 마성의 게임. 핑거펀치 게임 흥국생명 선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할지 알아서들 가위바위보자. 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1, 2, 3 2주와 821, 821 에러 에러 뭐야 야 진짜 여자애들한테 많이 다치잖아 아. 잠깐 나가서 좀 연습을 하고 와야겠어 고정을 해야 돼 고정을 너야 605 나 아니 하지 가만히 있어 오 힘이 좋아 756 1위는 이주아, 2위 공윤이, 3위 이재영 선수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애장품을 주실지 팬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던 맨투맨티? 어, 그거 괜찮겠다. 좋아요. 사인해서. 이재영 선수가 즐겨 입는 맨투맨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단 치세요. 와, 진짜 세다. 844. 자. 오, 그런대로 잘했어. 오, 754. 오, 오. 최고기록, 개인 최고기록, 754. 744. 미션 카드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주시면 돼요. 타러보는 것 같아요. 7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7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는 공윤인데 공윤이 아니네 그러면 이주화 선수가 꼴찍입니다 반대로 네, 제일 잘 나온 점수 네 이주화가 내놓을 애장품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제 유니폼 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이요? 실제 핑크 스파이더스 유니폼 네 여러분 유니폼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대부분 선정이 안 돼도 주시더라고요 선수들이 이기적인 선수만 안 준대. 아, 나 이기적이진 않지. 네. 공인이 선수는 뭘 주실 건지. 신발 신던 거 줘도 돼요?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두 번씩 왔나? 세 번밖에 안 신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지만 나는 상관없어요. 네, 돼요. 맨투맨 말고 신발. 신발? 내가 신발. 신발.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공윤이 선수도 신발을 네, 주신다고 배구와. 합니다. 배구와. 저 두 번 신었어요. 딱 두 번 신고. 딱 두 번 신은 배구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아, 걸렸다! 아, 진짜! 여러분은 지금 진격의 부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응 나서.